6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제 사용은 익숙하시죠? 사용하시는 거는 뭐 불편하신 건 없어요? 사용하시는 거 있어서. 불편한 거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골프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목욕할 때 목욕할 때? 고 아, 아니 혹시 목욕탕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이제 혹시나 그나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골프 같은 거 하면은 노상 하던 친구들하고 하니까 그렇죠. 이렇게 가면서 뭐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리기도 가고 근데 약간 좀한 반발기 상태인 거가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. 예전에 수술 받으시기 전에는 신축성이 좋았잖아요. 소위 뭐 이렇게 잘 늘어났다가 안쓸 때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평소에도 이게 좀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백인이나 흑인은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원래 신축성이 좋았다가 수술하고 나면 그 신축성이 조금 사라지는 편이니까 아마 그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뭐 이제 지금 상태가 그래서 수술하거나 이런 거 익숙해지는 거가 뭐한 6개월 걸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다니시면서 내가 진짜 이게 뭐옷 벗고 입고 이런 거 상황에도 익숙해지시는 데는 최고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. 1, 2년은 정도는 걸려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시면 점점 더 아마 곧좀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. 사용을 하실 때뭐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? 이게 뭐 강직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어떠셨어요? 아, 예, 그런 건 너무 좋아요. 괜찮으셨어요? 예. 아, 진짜 좋아요. 잘했다. 많이 하기 전에 뭐 한 오래 전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선생님 방송에 그것도 자주 봤어요. 그거. 그래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와서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. 지금 현재는. 사모님도 아시는 거죠? 수술에 대해서는. 그럼요. 사모님은 뭐 혹시 뭐라고 하시는가요? 다 좋다고 해서. 딱히 얘기는 안 하세요? 그렇게? 아니 근데 그런 거뭐 얘기는 안 하고 너무 내가 덤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래 아까 좀한 반발기 상태고 이러니까 그냥 수시로 하고 싶고 그래요. 성욕이 조금 더 생기셨구나, 옛날보다는. 뭐 강직도라든지 뭐 아주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걸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, 펌프를 해서 발기가 된 거잖아요. 그 상태하고, 옛날에 내가 왜 자연적으로 발기됐을 때 상태하고,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냐,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어떠세요? 실제로 써보시면은. 차이가 많죠.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? 강직도가 너무 좋죠. 아, 강직도 오히려 좋으시다. 그래서 그 펌프를 시켜서 발기시켰을 때는 감각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? 뭐 옛날에 왜 느껴졌던 아, 감각? 그런 거뭐 전혀 저기 뭐 저한 거 없어요. 다 좋아요. 비슷하세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펌프를 시켜서 발기를 했을 때에도 왜 예전에 발기가 아주 세게 되면 막 뻐근하고 이렇게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비슷하세요?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저기 뭐야 약 먹고 뭐 하고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펌프에서 이렇게 강직도가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좋더라. 선생님, 지금 보시면은 6개월 됐는데, 6개월 차에 오늘 젠 키리하고 굵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제가 6개월 때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변화를 내가 느끼기가 어려워요, 인지하기가.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수술 받으시기 전에 이제 길이가 이제 귀두를 제외한 길이가 9cm였고 두께가 8.4cm였어요. 이게 이제 그 약간 좀그 발기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. 근데 그 꼬맬 때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잰 길이가
11cm까지 길어져요. 예. 그랬다가 근데 지금 3개월 차, 6개월 차 돼서 예. 지금 재보니까 9.5cm예요. 예. 그러니까 전보다는 길어졌는데 예. 직후보다는 짧아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연습을 좀 하십시오 설명드렸을 거고 예. 굵기는 8.4에서 10.3cm 거의 2cm가 두꺼워졌어요. 아, 예. 그래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시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예, 못 느껴요. 못 느끼시죠? 예. 그래서 이게 아주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면은 그걸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인지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. 지금도 이제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. 사실은 이게 뭐 원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회복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더 넣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연습만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연습 좀 잘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르게 쓰시면서 이제 뭐 어떻게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? 궁금한 거 별로 없어요. 너무 좋습니다. 제가 너무 좋아갖고 아. 추천해주고 싶고 그래요. 잘 쓰시면 저희가 좋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그 향후에도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 뵀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